녹색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최규일 국회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. 녹색당은 뉴욕 출장 중에 아무 역할도 없는 최 의원에게 영주시의 예산이 지원된 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영주시장이 민간인 국외 여비 지침을 위반하며 공천 등 영향력을 가진 최 의원과 보좌관에게 여비 800여만 원을 지원한 건 뇌물 공여 수수에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. 뉴욕.